그다음 66번에 이제 역시 노동 수요 곡선 이동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내죠. 우리가 이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재화의 가격, 그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다음 타요소의 가격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금은 이제 선상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임금이 나오면 답이 됩니다. 이동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임금이 나오면 답이 되는데 임금이란 말은 없네요. 임금이란 말은 없고 여기 이제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의 한계 생산성 나와 있고 최종 생산물의 가격 나와 있고 노동 이외의 타요소의 가격 변화.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이세개다 언급되고 있죠. 1번에, 2번에, 4번에. 그래서 뭐 임금이란 건요 이제 보기에 없는데 비근로소득의 변화. 그러면 여기 답인데 3번이 답인데 이게 노동 수요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겠어요? 비임금 소득의 비노동 소득의 변화. 이거는 노동 공급자하고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임금 소득이 오르고 내리면 임금이 임금 소득이죠. 임금 소득이 오르고 내리면 노동자들은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 여가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노동 여가 선택에서 이건 이제 대체효과 행동이 일어나고 소득화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비임금 소득,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금융 소득이라든지 자산 소득 이런 거.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요거는 소득은 소득이니까 이거죠.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라는 게안 바뀌기 때문에 임금 소득이 바뀌면 대초가 발생하거든요. 뭐 여가하는 게 손해다, 노동하는 게 손해다, 뭐 그런 대초가 발생하는데 비근로 소득이 바뀌면은 소득가만 발생하고요. 대초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가만 일어나기 때문에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소득가에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비근로 소득이 올라가면은 뭐 재산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복권 당첨된 소득이나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 비근로소득이 올라가면은 소득이 느니까 여가를 반드시 느리고 노동은 반드시 줄인다 답이고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다운돼 주식 투자해서 잃었다 뭐 도박에서 잃었다 비근로소득이 내려가면은 소득금만 작동하니 소득이 내려갔으니까 여가를 반드시 줄이고 노동을 반드시 느린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출제가. 근데 요것도 뭐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어떤 노동자가 있는데 비근로 소득이 증가 혹은 감소했다.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나오면 소득가만 갖고 답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거 올라갔다 하면 이제 올라가니까 여가를 반드시 내리고 이거 내려갔다 하면 이거 내려가니까 여가는 반드시 줄인다. 노동은 반대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답은 3번이고요. 67번에 우리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여기 이제 이중노동시장 나왔어요. 1차 노동시장은 이제 근무 조건이 양호하고 임금도 높고 뭐 하여튼 이직률 낮고 승진 기회도 있고 교육 훈련도 잘 되고 뭐 그런 거. 2차 노동시장은 좀 열악하고 임금 낮고 이동률 높고 뭐 승진 기회도 없고 하여튼 근무 조건 안 좋은 이런 거라 이제 보는데 그이두 시장 간에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요 임금이 보통 높고 임금이 낮잖아요. 그죠? 임금 격차 발생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있어요. 가장 적합한 것은 뭐 기술 수준의 차이도 아니고요. 생산물의 가격 탈성 차이도 아니고 노동 공급 탄력성의 차이도 아니고요. 뭐말 그대로 네요. 근로 조건의 보상적 차이입니다. 근로 조건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요런 이제 근로 조건이 좋은 데는 이제 여기 근로자들이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이 교육훈련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생산성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적으로 임금이 많이 준다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기술도 떨어지고요, 생산성도 낮고 교육훈련도 많이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건 임금 격차를 설명한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근로조건의 보상적 차이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68번.
야, 요런 문제가 요 나왔는데요. 참, 이런 거는 뭐 틀리는 게 정당한데, 요거는 이제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순수 경작 계산 문제입니다. 순수 경작 계산 문제, 우리가 노동시장론의 계산 문제가 출제됐는데, 물론, 요거 뭐, 처음 접하니까, 이건 몸풀이다,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 문제를 접한 사람은, 이거는 그냥 적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제가 해설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요런 기출이 되면은 맞추시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수 경제학 계산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 봤으면 아무도 못 풉니다. 이게. 못 푸는데, 자, 앞으로는 요런 스타일로 나오면, 맞추시라 그런 뜻입니다. 참, 요거는 출제자가 완전 경제학적으로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 하여튼 볼까요? 이보세요. 효용함수가 이리 됐고, 요거 이제 성인데, 정확하게 보면 이 노동자의 효용함수. 효용함수가 이제 유틸리티, 효용입니다. 유틸리티. 유는 M에 요게 이제 0.6승입니다. 0.6승이고, 곱하기 H. H가 보니까 여가시간 있네요, 여가시간. M은 소득이고요. M은 소득이고, 요거는 여가시간이네, H가. 여가시간. 0.4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원래는 이 지수입니다, 지수. 요거 우리 경제학에 보면은 콥 다글라스 효용함수라, 콥 다글라스. 그 콥과 더글라스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효용함수입니다. 효용함수.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고, 0.6승, 0.4승 이렇게 있는. 그리고 두개 더하면 1이 되죠. 지수를 두개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1차 동차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이걸 출제한 교수는 경제학 교수인 모양입니다. 물론, 뭐, 노동시장론이 경제학의 한 분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요런 거에 나오면 이렇게 맞추세요. 요게 이제 하여튼 한 근로자가 여가에 반대는 항상 노동시간이죠. 여가를 하면은 노동은 못하게 되고, 여가를 늘리면 노동은 못하게 되고, 여가를 줄이면 노동을 하게 되는데, 여가와 노동은 이제 대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하면 이제 임금 소득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와 이제 노동을 하여 여가는 하루에 이제 쓸수 있는 시간 중에 여가는 몇 시간, 노동은 몇 시간 하여 노동하면 소득을 벌이니까 소득을 얼마나 획득하여 자기 전체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동자의 효용함수입니다. 네, 이때 총 이용 가능 시간은 6시간이에요. 총 이용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가와 노동 시간을 이렇게 배분한다는 거죠.